오늘 우리 추리 국기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용이 어, 준비를 해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그렇지만 두 시간 내에 끝나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추리 국기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일장부터 사십장까지 있는 우리 추리 국기를 어, 제가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런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어... 총세 파트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1장부터 15장까지 한 파트. 어, 여기는 이제 종사리와 출애굽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5장까지가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모세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나오면서 끝나죠. 그리고 이제 16장에서 18장까지가 홍해에서 신의 산으로 가는 이제 여정입니다. 홍해에서 시내산까지가 한 2개월 정도 걸려요. 이제 2개월 정도 걸려서 여기 보면 이제 신광야, 또 르피딤 광야, 또 모세 장인이죠 이드로.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성경을 읽어 보니까 어디는 이드로라 이드로라고 하고 어디는 또 어, 르우엘이라고 하고. 그래서 누굽니까? 뭐가 맞습니까? 어, 다 동일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장인은 르, 이드로라는 이름도 있고 르우엘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어, 제 보니까 아마 르우엘은 개인적인 이름인 것 같고 이드로는 사실 사실 미디안 민그 족속의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그 그 공직에 대한 어떤 이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르우엘, 이드로 같은 이름이라는 같은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어, 출애굽한 다음에 18장에서 18장까지가 홍해에서 시내산까지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19장에서 40장까지가 마지막인데 여기는 이제 시내산에서에 있는 일입니다. 시내산에는 어, 어, 약 1년 가까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11개월 한몇1개월 며칠 이렇게 있는데 1년 가까이를 이제 시내산에서 거주하면서 어떤 일이 있죠? 어, 20장에서 10계명을 받죠 10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계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언약들과 또이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지어라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참고로 모세는 어, 시내 산에 한세번 정도 올라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한번 갔다가 모든 걸 끝난 게 아니라 처음에 1차 등장해서 십계명을 받고 그다음에 2차 등장했을 때 성막 건축하라는 이제 내용을 듣죠. 근데 내려오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만들어요? 송아지 만든 거죠. 그래 가지고 이제 던져 가지고 이제 모세가 살려 달라고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죠. 올라가서 어 언약을 어 갱신합니다. 갱신하고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이제 성막을 이제 만드는 장면들이 출애굽의 40장까지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연초에 성경을 읽어 나가면 창세기 재미있게 읽고 출애굽기도 재미있게 읽다가 이제 여기 출애굽기 20장 나오면 다 죽어 나가시는 거죠. 십계명 나오면서 뭐 만들어라. 이래 뭐뭐 뭐 가로 세로가 어떻고 하면 이제 머리 아파지고 이제 레위기 나오면 완전히 레위기는 가축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를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죠. 막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의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을 때는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은 한 민족을 아셔야 돼요. 그게 누군냐면 바로 힉소스라는 사람들입니다. 어, 힉소스는 누구냐? 어, 이집트 학자들이 어, 이집트 역사의 제2 과도기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주전 18에서 어, 16세기쯤에, 어, 떤 외부의 아시아인들이 들어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외부에서 온 아시아인들은 하부 이집트를 장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 가난에서, 가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겠나. 가난족이니까, 어, 야곱의 가족과 같은, 같은 셈족입니다셈족인데 어, 그 민족들 중에 그 지배 계층을 힉소스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 뜻은 어, 외국 땅의 통치자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니 볼때 외부에서 들어오니이 셈족 이 아시아인들이 어, 이집트 본토인 말고 자기들이 하부 이집트를 장악을 하더니 점점 전체 이집트를 완전히 이제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바로 이집트의 왕 자리에 사실 이집트인들이 아니라 이 기간에 이 힉소스인들이 이제 왕그 왕자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이 이제 가나안에 있다가 요셉을 먼저 보내고 이제 그 70명이 오잖아요. 그때가 아마 힉소스족이 이집트를 장악했던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요셉이라는 한 외국인이 이집트라는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잖아요 초강대국의 총리로 이렇게 뭐 아무리 하나님의 이제 역사 가운데 섭리 가운데 올라갔지만 어떻게 그래도 총리가 될수 있었나 뭐 하나님의 여러 이제 역사를 우리가 제쳐두면 역사적인 내용으로 보면 그 당시에 그 바로의 그, 그 바로는 힉소스족들 그니까 러 요색과 같은 족속인 샘족 계열이었기 때문에 어, 외, 외국인을 이렇게 총리로 발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어려움이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스라엘은 어, 야곱 가족이 70명이 이제 이집트로 와서 어, 이집트에 거주하는 기간이 한 40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출애굽기 어, 12장 4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애굽에 거주한지 430년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미리 어떻게 될 것을 다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도 참 대단하죠. 네가 이제 큰 민족을 이룰 건데 그 전에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이 이방은 이제 이집트를 말하는 거죠. 애굽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래서, 4 3 0년이냐4 0 0년이냐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적어도 한4 0 0년 이상을 어쨌든 어, 이집트에 이렇게 정착을 했을 거다라고 우리는 어, 추정합니다. 그래서 힉소스 그 족들이 당시에 이제 0 0 0 0 0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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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0 0 0그 이집트 0 0 0 0이0 0 0 0 0들이0 0 0 힉속스인들을 다시 몰아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자기들이 나왔던 가나안 쪽으로 쫓겨나고요. 다시 이집트인이 그 왕자를 바로의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0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 엘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두렵군데. 그들이, 여긴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자, 여기서 우리 대적이 누구냐? 지금 바로 이집트 왕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얘도 이러다가 어디 외부 세력하고 결탁해가지고 우리를 침공하는 거 아니냐? 했을 때이 대적을 뭐 여러 이제 학자들은 어, 대상들을 보는데 만약에 힉소스인들을 생각을 한다면 자기들 한번 경험 이 있잖아요. 한번 빼앗겨봤던. 그들을 쫓아내긴 했지만 그 위험은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 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이 안에서 또그 하부 계층을 또 이루고 있으니까 아마 이 대적은 자기들이 쫓아냈던 그들이 아니겠나 힉소스인들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바로 왕이 이제 바로가 이집트 아 히브리 유대인들을 이제 억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바로가 유대인들을 억압하는 이 배경의 역사적인 부분들은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잘 네. 이제 요셉이 죽고 나서 어 400년의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요셉을 모르는 한새 왕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역사적으로 이새 왕이 누구냐? 새 왕은 아마 어 이집트 본토인이겠죠 그래서 어~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세티 일세 혹은 세토스 일세천 삼백 오 년이나 천 이백 구십 년경에 통치자였던 세티 일 세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데 또 찾아보니까 또 다른 명칭들이 있고 다른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그 명칭이 다른데 같은 사람인 건지, 아니면 아예 다른 사람인 건지는 제가 역사적으로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신이 없어요. 어쨌든 뭐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우리는 일단 이걸로 알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세트1세가그 어 당시에 그 억압했던 탄압했던 어 이집트 왕이었다 어 그렇게 보고요. 여기서 바로라는 이름을 여러분 어좀 알고 가셔야 될게 바로는 이집트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집트의 바로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우리 보통 바로 왕이라 그러잖아요. 바로 왕이. 그런데 바로 왕을 해석을 하면 왕왕이 되는 거니까 어, 이집트의 바로가 바로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게좀 학식 있는 성도로서 이렇게, 어, 이렇게 할수 있는 얘기겠죠. 네. 어, 어쨌든 7 0 명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이제 이집트에서 그 인원수가 이제 늘어납니다. 이제 늘어나니까 이 바로가 이제 이집트 그 히브리인들을 이제 억압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애굽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제가 말했듯이 출출애굽기 1장은 야곱의 족부를 이야기해요 그죠? 야곱의 그 자, 가족들이 누구였는지를 출애굽기 1장에 막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70명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뭐 몇십만 명으로 몇백만 명을 이 계속 이제 불어나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가나안을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두지 않고 이집트에 한번 이렇게 보냈느냐. 이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큐베이팅을 하셨다라고 봅니다. 분당우리 교회는 이 단어 너무 잘 압니다. 그죠? 우리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가난에서 가뭄으로 위기에 처했던 이스라엘을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피신시키신 다음에 애굽에서 지금 애굽은 굉장히 그 당시에 뭐 강대국이자 또 부유한 땅이거든요. 그 나일강이라는 그 젖줄이 흐르고 있으니까 그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측면에서 그 점점 몸집이 불려지는 거죠. 키워내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약속의 땅, 가난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싶겠어요? 그 좋은 땅, 가난이, 가난 가면 어떤 땅입니까? 가난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난은 그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내려야만 살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옆에 그 강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가고 싶겠어요? 그리고 400년을 살았습니다. 한 민족이 다른 지역에서 400년을 살았으면 또뭐 우리가 뭐 옛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의 그 생활력은 대단하니까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큐베이팅 끝났다. 가라. 그런다고 해서 그 유대인들이 갈 민족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당한그 억압은 뭐예요? 지금 그냥 말로 해서는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종의 배려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웬 고난이냐? 어? 우리 잘 살았는데 왜 갑자기 요셉을 모르는 저 왕이 나타나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너 언제까지 여기 있을래? 그냥 말하면 안 떠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고난이 와야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때그 고난이 왜 왔을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하나님의 사인은 아니에요? 이 땅은 더 이상 네가 있을 땅이 아니다라는 이 땅은 더 이상 너에게 안전한 땅이 아니다라는 그 사인이 아닐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순, 명령을 하시면 우리는 항상 옵션이 있어요 어떤 옵션이죠? 떠나도 좋고 안 떠나도 좋고 안 떠나도 좋지만 떠나면 더 좋고 순종하면 좋고 순종 안 해도 좋지만 뭐 기왕이면 순종하는 게더 좋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떠나면 살고 안 떠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난을 향해서 떠날 때그 아버지 살던 그 집을 떠날 때 너는 내 족속 아비 집, 뭐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건 떠나도 좋고 안 떠나도 좋고가 아니에요. 그 땅은 너에게 더 이상 안전한 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모르죠. 그래서, 항상 떠나온 땅을 그리워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고 서서도애국에서 한국에서 서서 우리 고기랑 마늘 먹었잖아.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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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에게한전한 땅이 아닌 겁니다. 아마 어쩌면 그 인큐베이팅은 바로가 서 한국에서 에에 끝났을지도 몰라에서떤면에서는 그런데 인큐베이팅 끝났으면 그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까지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땅에서 다시 가난으로 돌려보낼 거다. 그러면 아 이제 우리 어느 정도 됐지 않아 가자 이래야 되는데 너무 살기가 좋은 거예요 이집트가. 그러니까 언제 떠나요? 막고 떠나는 거죠. 막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떠나라 하는 그 신호가 어떤 식으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때로는 고난의 모양으로도 올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너무 힘드세요 지금? 너무 괴로우면 지금 내가 뭘 정리를 해야 되는지 내가 혹시 붙잡고 있는 건 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각성시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인이 아니잖아요. 떠나라는 건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잠자는 자여 어찌미뇨? 네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세상에 파묻혀 가지고 지금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분간도 못 하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성공만을 붙잡고 사는 네가 지금 어찌 된 거냐?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저 하늘에 살고 있는데 저 하늘에 살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장례식을 다녀왔거든요. 제가 평창을 갔다 왔어요. 아 멀더라고요. 아침에 강의 준비도 안 끝났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급한 마음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신 넷밖에 안 되신 어머니. 그러니까 너무 젊으시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너무 불쌍한 그죠병 들어서 이렇게 병원에서 더 이상 조치가 안 돼서 이렇게 너무 너무 불쌍한.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떤 놈입니까? 이 땅이 전부면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서 승부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100살 살면 행복한 인생을 살았고, 그 전에 죽으면 좀 아쉬운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본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관점이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하면서 희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세의 성도들에 대해서 걱정하신 것은 뭐였어요? 막죄 짓고, 교회 떠나고, 믿음 버릴까 봐 걱정하신 게 아니에요. 마음이 둔하여져서, 마음이 두나여져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돈 벌고 장가가는 거그 죄입니까? 죄 아니거든요. 그건 일상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 하늘하고 하늘 잃어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릴까봐 주님을 염려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바로의 그 고난은요 이스라엘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스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고난은 어쩌면 이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잠자는 자요 뭐 하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너를 찾아오셨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배성들이 떠나는데 그냥이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바로 이제 모세의 출생과 소명입니다. 어, 먼저 모세의 탄생을 보면요. 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히브리 삼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경유하는 삼파들을 통해서 이스라 엘 백성들을 지켜내시죠. 그저 그렇죠? 죽이라 그러는데 못 죽이게 막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로도 안 되니까 이제 아예 다 죽여라 나일강에 빠뜨려라. 그랬을 때한 레위 지파의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어머니가 그 아이의 성경에 보면 잘 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겼다라고 합니다. 혹자는 어떤 분들은 모세가 진짜 잘 생겼나 보다. 그러니까 안 죽이고 여기서 잘 생겼다라는 건 외모가 되게 탁월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 생긴 것을 보고 좋았다라고 했을 때이 좋았다라는 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을 때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보시고 그 계획이 진행되는 것이 좋았다라는 것처럼 이 레위지파의 한 어머니가 그 아이가 낳았을 때그 아이가 범상치 않은 것은 야 이거 진짜 특출하구나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혹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 아닌가 그 부분들이 이 레위의 한 초라한 가정을 통해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키워내 보니까 점점 애는 커지고 밖에는 로마 병사들이 이제 돌아다니고 하니까 키워낼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대상자에 태워서 보냅니다. 히브리어로 갈대상, 갈대상자는 테바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 딱두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한번 나오고 또한 번은 방주를 쓸때 방주도 테바예요. 그러니까 갈대상자도 테바고 방주도 테바예요. 다만 사이즈에 차인 거죠. 여러분 방주라고 하는 이 태바의 이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이건 배가 아닙니다. 배는 노가 있고 뭐 이렇게 뭐, 뭐 세우는 그 뭐죠? 그 가지고 자기가 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면 방주의 특징은 그냥 물에 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런 운전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흐르는 대로 누군가가 이렇게 초이자 연적으로 끌어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어떤 모형물이 바로 태바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갈대 상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아이를 갈대 상자 태워가지고 나일강에 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 그 갈대 옆에 놓아둡니다. 놓아뒀더니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가요? 흘러 흘러 가서 누구에게로?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거기로 이제 뭐 흘러갔는지 아니면 거기 놔뒀는데 바로의 딸이 걸어 나와서 봤는지 하여튼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하필 만났는데 바로의 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의 딸이 딱 구해 주니까 아, 잘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그 부모들은 아마 그걸 지켜봤던 미리암은 깜짝 놀랐을 수도 있어요. 바로의 딸이면 바로예요. 그죠? 바로의 딸이라고 그그 그 밥의 그 나물이잖아요. 뭐 바로는 나쁘고 바로의 딸은 착하겠어요. 다그그민족인데 자기를 위협하는 그 유대인들인데 그걸 봤을 때 어? 유대인아인네 예, 죽여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 보면 보고 긍휼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긍휼한 마음이. 그래서 6절에 보면 열고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그는 누구예요? 바로의 딸이 모세를 불쌍역이었다 성경 원문에 보면 아기가 우는지라 이 앞에 보라라는 이제 표현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보라라는 거예요. 보라. 열고 아기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이건 뭐예요? 지금 그 성경 저자가 일부러 넣은 거예요. 보라 이거는 지금 바로의 딸의 얘들아 봐 이것도 있지만 이 본문을 읽는 우리 보고도 보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얘기냐? 바로의 딸이 유대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게 당연한 얘기냐?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죽여 그러지 않고 내가 데려서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섭리고 이 모든 상황은 보라라는 거는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장 위험한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들은 독자들은 이 작은 레위 지파의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출하신 드라마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키우다가 못 키워가지고 그냥 날 강에 했더니 그게 흘러가지고 바로의 딸이 갔더니 바로의 딸이 오? 내가 키워야겠다. 이런 그림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우연이죠. 우리 눈에는 우연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이걸 믿으면 피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방주가든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면 느끼는 어려움은 뭡니까? 아,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방향을 틀고 노를 저으면 내가 목표한 저기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주 같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 세상 사람은 야너참운 좋다 어떻게 일이 그렇게 풀렸어 근데 기도하는 우리는 어떻뭘 알아요 이건 하나님의 연출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연출인지 누가 알아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 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똑같이 읽어도 어떤 사람은 야, 참 재밌다. 어쩜 이렇게 딱딱 아기가 맞아 떨어지냐. 근데 기도한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몸에 이렇게 바늘이 돋는 거죠. 와, 어떻게 이렇게 되지?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만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갑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맡겨보고 우리가 이 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할수 있는 건 뭐예요 나는 키울 때까지 키우다가 그 다음에 그 갈대상자 담아가지고 내린 거예요 이거는 그 엄마의 최선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그 연출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으면 갈대상자 만들 필요 없잖아요 뭐 하러 만들어요 어차피 할 때까지 다 했는데 이제 안 되겠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너는 인생이 뭐 여기까지 살 수밖에 없나 봐 안녕 모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나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의 노력이 끝난 자리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일하실 거야, 일하실 거야. 이 부분 가지고 제가 사실 들이 얘기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30분이 지났어요. 망할 조짐이 보입니다 지금. 이제 모세 탄생했는데 30분이 지나서 저도 지금 마음속으로 엄청 놀라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기를. 그래서 어 다음에 어, 큐티학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모세가 이제 이집트 그 바로 바로의 이제 궁에서 자라는데 여기는 이제 그 모세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제 부딪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나이 40이 되죠. 40이 되어서 건장한 이집트의 왕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집트의 40세의 그 건장한 모세가 한번 자기 민족을 내가 한번 구내 봐야겠다라고 해서 사건을 벌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 사건은 모세는 마음속으로 짐짓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놓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떼까지 일어나고 하나님도 나를 도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일을 진행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아무 얘기도 없으세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오히려 그 일로 도망가죠. 한번한 한 번의 그 시도가 이집트의 왕자였던 그를 살인자로 전락시켰고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목자로 초라하게 인생을 끝마치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때 안 도와주셨죠? 어차피 구원하실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모세가 아 하나님 뭐 나름 뭐찾 찾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셨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그건 모세의 타이밍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난 모든 걸다 갖췄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안 돼요. 그럴 때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다 했으면 이제 하나님 쪽에서 뭔가가 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뭘 기억해야 돼요? 혹시 이거는 내 자격 아닌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아직도 자격이 없는 건 아닌가? 그래서 하인,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도래하고 있지는 않은 건 아닌가? 그럼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모세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세는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40년 지나고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비로소 만납니다. 그 전까지가 그까지 모세가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요 그냥 뭐 그런 분이 계신데 우리 유대 민족의 한신한 한 신인데 우리 신이 이집트 신보다 좀 강하니까 도와주시 않겠나 뭐그 정도 아니었겠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뭐 히브리인이다라는 거또 유대인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유대인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에요. 모세에게는 유대민족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그 모세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시잖아요. 여러분, 그 떨기나무에서 만나는 것도 참 놀랍지 않나요? 왜 하필 하나님의 그 현현이 떨기나무 불 타는데 타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물까? 뭐 여러 방면 있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가는데 하늘에서 번개가 뻥치더니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니 거기서 불이 나오면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 왜 하필 그 사막에서 어디가나 볼수 있는 떨기나무, 초라하고 약하고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그 떨기나무인데 불이 붙어. 근데 타 없어지지 않아. 꼭 모세 인생 같잖아요. 불만 안 붙었으면 떨기나무나 모세나 똑같잖아요.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인생. 어디도 쓸모 없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타오르지만 타 없어지지 않는 나무. 제가 알기로 영국인가 스코틀랜드에 어디 교단은요. 그래서 그 교단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이거를 알고 있습니다. 불타오르지만 타 없어지지 않는 나무. 제가 그걸 찾아봤는데 그 제가 잘 모르는지 명확하게 그걸 모르겠어요. 문장을. 하여튼 그걸 이렇게 그 교단에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가는 그 어디 저기 영국 쪽에 유럽 쪽에 있대요. 거기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제 도래합니다.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수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아, 그러면 그전에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셨구나, 모르셨구나. 그래서 이제 듣고, 아 되게 시끄럽네? 한번 나를 가서 도와줄까? 그렇게 생각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기억하셨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기다려 계시다가, 이 말씀은 내가 이제 내 타임이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오신 거예요. 모세를 부르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그런데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해요? 모세가 안 가겠다라는 거죠. 모세가 거절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한 여섯 번 거절합니다. 뭐 어떤 좀 정리를 하면 다섯 번 제가 보기에는 다섯 번으로 보이는데 좀 문장을 조금 더 이렇게 구분을 하면 여섯 번까지도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 모세야, 내가 이제 내 타임이 이제 왔으니까 나의 시간이 왔으니까 우리 일하자. 그랬더니 모세가 어너 no, 그래. 모세 입장이선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옛날에 사0세때 팔팔할 때 도와달라고 할때 내가 일할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와가지고 자기가 어. 하니까 와가지고 일하자 그러면 돼요. 자기는 지금 모세는 80세에요. 80세. 그리고 이미 40년을 그냥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떻게 모세의 거절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모세가 3장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거절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난 너무 비천하고 나는 이 일이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나는 살인자요. 나는 지금 80세 늙은 목자요. 이게 난데, 이게 나다. 이런 나를 하나님 쓰신다고요? 어떻게 되신 거 아니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는 이말 뒤에는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르세요? 근데 하나님이 또 고민하시니까 두 번째 모세가 13절에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렇게 거절합니다. 이게 뭡니까? 나는 당신을 몰라요. 이런 뜻이에요. 아니, 내가 당신을 모르는데, 당신이 뭐라고 말할 건지 내가 어떻게 알고 가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누가 널 보냈냐라고 했을 때, 내가 당신을 알아야 누가 보냈다라고 말할 건데, 난 당신을 모릅니다. 보내신 분에 대한 불확실성. 아직 나는 하나님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타이면 실패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몰랐던 거죠. 세 번째, 사장 1절에 보면,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는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가서 말해봐야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내 말을 안 들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네게 나타난 적이 없어. 없어. 너 지금 환상을 본 거야. 환몽을 꿈꾸고, 꿈꾸고 있는 거야. 이 권위의 부재와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걸로 이제 못 가겠다고 합니다. 이한해는요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여기는 이 모세의 트라마도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하나님께 이렇게 배척당했다"라는 그죠. "한 번 순장으로 했는데 잘안 됐어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쉬는 순장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몇년 지나고 "집사님, 순장 하셔야죠." 그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순원들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목사님은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확 받았죠. 왜냐하면 이번 옛날에 다락방 때 나는 실패했거든요. 내가 다락방 순장해가지고 망했거든. 나 그때 한번 잘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때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자 그다음에 어, 네 번째 사장 1 0 절에.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말을 능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나는 내 동족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지금 그렇게 이제 거절하고 있죠. 여기 이제 그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이 표현은 그 원어를 보면, 어, 느린이라는 뜻입니다. 느린. 그러니까 아마 모세가 말이 좀 느렸던 것 같아요. 말로서 이렇게 이스라엘 선씀들을확 끌어가야 되는데, 내가 말이 느리든지 아니면 어눌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그 이집트의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그 이집트 말 쓰다가 그다음에 또 이제 미디안 광야에 와서 미디안 족속의 그시보라죠 그죠? 그 이드로 집에서 또한 40년을 살면서 아마 자기 언어를 이렇게 뭐쓸 기회가 뭐 많이 없지 않았을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그 말을 안 썼는데 갑자기 그 말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재판하고 끌어가고 설득하려고 하니까 선천적으로 이렇게 언어라고 말이 이렇게 느린다기보다 내가 이 언어를 지금 사용 잘 사용할 줄은 모릅니다. 그런 뜻도 있지 않겠나. 어쨌든 자기는 지금 말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섯 번째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또한번더 거절합니다. 모세도 징하죠. 한세번 하면, 그래, 내가 졌습니다 라고 못 이긴 척 와야 되는데, 표현이요, 오, 주여 라고 붙은 게 너무 저를 와닿는 거예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낼 수사가 아니라, 주여, 진짜 왜 그러세요? 어?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말안 해도 백번 갔죠. 근데 난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아는데, 오, 주여, 왜 그러세요? 목사님, 저안 돼요. 저 계산 못 가요. 막. 순장 못해요. 봉사 못해요. 저를 모르세요. 저는 몸이 뻣뻣해요. 이러면서 이제 안 되는 거죠. 6번. 한번더 말에 능하지 못한 걸 얘기합니다. 근데 앞에서는 자기 동족이라면 여기서는 이제 바로를 설득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는 어찌 듣겠습니까? 어? 나는 입이 둔한 잔이다. 한번더 어, 거절합니다. 이집트 왕을 설득할 자신이 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모세 구구절절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졌어 이러고 돌아가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걸 어떻게 얘기하세요?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나는 나다 그러세요. 추루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여러 이렇게 그 정의를 이렇게 볼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대놓고 나는 뭐다라고 말하는 건참 흔치 않은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요. 근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기보다 나는 나다 나는 곧 나다 이게 훨씬 더 원문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어 그래서 어, 개역 개정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히브리 성경은 나는 곧 나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그 표준 세 번역도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세번역을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나는 나다를 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을까? 이걸 어떤 어떤 면에서는 약간 좀 해석한 게 스스로 있는 자의 뜻이 아니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다 는 아무 설명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 나는 나다. 이 말은 목사님, 목사님 은 뭐, 누구세요? 그러면 네, 저는 저입니다. 그러면 지금 목사님 말장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모세가 물었어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어떤 분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시원하게 출발하신 거예요. 어, 있잖아 나는 하고 설명하려고 보니까 나는 있잖아 어, 어, 얘 같지도 않고 얘 같지도 않고 얘가 나는 난데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비교할 대상이 있으면 아 나는 뭐뭐 뭐 같고 나는 뭐다 이렇게 말을 할 건데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잖아. 요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나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이 하나님의 이 표현을 하자면, 은폐성. 우리는 하나님을 다알수 없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은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한없이 친밀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또 한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극히 일부분이고 영원히 우리는 알수 없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하나님을 묵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100살 되면 아, 이제 나 하나님 다 파악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보면 나는 주님 발가락 만지고 있었던 거죠. 그럼 영원의 시간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게 될까?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알아가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걸 누리며 즐거워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은 광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다 알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뜻을 보여주세요.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설명해 주면 이해하실 거예요? 때로는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신앙생활을 점점 하고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게 중요하다. 우리 아이가, 우리 아들 주원이가 저를 다 모릅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뭘 시키면 잘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지만 시키면 해요. 왜 하죠? 저를 믿으니까 하는 거죠. 제가 깜깜한 방 안에서 주어나 부르면 얘가 그 깜깜한 방 안에서 목소리만 들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내 자기 상식으로는 너무너무 서운 거야. 근데 저기서 아빠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왜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둠 속을 향해서 걸어 들어오는 게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께 하나님 뜻이 뭐예요? 뜻을 보여주시면 설명해주시면 따라가고. 아니면 저는 한 발짝도 못 움직입니다. 이게 어려움이에요. 답답한 거예요. 아버지는. 설명해 주면 이해할 것 같지도 않고. 어쨌든 순종을 해야 뭔가 일이 일어날 건데, 얘는 설명해 줘야 움직인단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폐성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 이해 못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다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해서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이해안되는거다 잘랐잖아요. 자유주신학자들이 그래서 성경에 기적 나오는 거다 빼고, 어, 이건 이해 안 되는 건데, 빼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빼고, 빼고, 빼고 하다 보니까 너덜너덜해진 성경. 어떤 분들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 예수님 말씀하신 건참 좋은데, 뭐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가지고,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가지고, 오천 명 먹이고, 하나 아, 진짜 그것만 없으면 예수님 잘 믿겠는데, 그것 때문에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거든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막풍난 가운데 물에 빠져 가는데 예수님도 저기 막 빠져 죽어 가시면 나도 살려줘 이러고 있으면 그러면 아 인간적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 가져와서 예수님 이거밖에 없는데 우리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 어떻게 다섯명 먹어야지. 아 우리 예수님 짱뭐 이러실 거예요? 나의 상식과 나의 지식으로는 알수 없는 부분이 있어야 그분이 하나님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딱 하시는 거 보고 아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세요? 이해가 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나? 우리 이런 질문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는 사람이 사실은 영성이 깊은 사람이에요 이런 질문이 없는 사람은 아직 어린 사람이에요. 궁금한 게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해요. 근데 이제 깊어지고 성장하면 묻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럼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크신 하나님을 내 속에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담을 수가 없으니까 내 그릇이 깨지는 거예요. 내 그릇이 깨질 때 내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씨름하고 계신 분이 있죠. 하나님, 왜 왜? 제가 오늘 강의 오기 전에도 어떤 우리 이전 교구 우리 권사님이 전화 주셨어요. 너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4년째죠. 해결이 안 돼요. 우리의 기도는 왜? 하나님 왜 그러시니까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될까? 모르겠어요. 1년 뒤에는 해결될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나? 근데 이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자 그러면 또 다른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 하나님은요 역동성이 있으시나요? 하나님. 나는 어,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하나님은 자기를 증명하십니다. I am who I am.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움직이시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사형이세요. 하나님은 명사형이 아니세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나는 현존한다잖아요. 그걸 조금 더 풀면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저 하늘에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 가는 그 자리에 나도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네가 고난의 자리에 있냐? 나는 멀리서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거기에 있어. 그 아우슈비츠 그, 그 유대인들 그 죽을 때그 고문실에 그 유대인들이 그 가스실에서 죽어가면서 남긴 글 여러분 보신 적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십니다. 이해할 수 없죠. 그건 하나님의 은폐성이에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내가 가스실에 죽어야 되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역동성.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라는 거죠. 나는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물었을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우리를 도와줄 구원할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그 별명처럼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뜻입니다. 백성들이 물을 겁니다. 너 누가 보내서 왔냐? 그때 뭐라 그럴까요? 나는 나다 이런 사람이 이런 분이 보내서 왔다 그렇게 말해라.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환경에 있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이 세상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이건 복음이에요. 아. 아,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서 왔습니다. 아,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서 왔구나. 그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개를 숙이고 경배를 올리는 거야.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 살피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 이 자리에 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구나.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곧 복음이에요.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복음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복음이에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는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기서도 하나님은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역사하실 하나님 힘드세요. 주기도문 기도해 보세요. 이미 첫 구절에서 여러분 가슴이 터질 겁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은 누구예요? 정체를 알수 없는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신이시여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우짜지? 어, 우리 열 가지 제안을 잠깐만 얘기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지금 한, 한 2, 3분 남았으니까 2, 3분 남았다라는 거끝난다는게 아니고요. 잠깐 쉰다라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은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이렇게 길게, 네, 우린 더 길게도 합니다. 그죠? 이렇게 반응이 좀 그러시네요. 자, 열째 양, 열째 양 보겠습니다. 네, 열째 양은 이제 도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피로 나일강이 변해서 마지막 이제 장자가 죽죠. 그렇죠? 이제 이러다 죽는데, 어, 이 죽는데 이 열제양을요 바라보는 두 시선이 있습니다. 먼저 이걸 자연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과학적으로 다 해설하는 시각이 있어요. 이게 기적이긴 하지만 그게 다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요즘 이런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적들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그럴듯하게 타당성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시선이 있고. 또 하나는 신들의 전쟁이라는 관점으로 이 재앙을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신들의 전쟁. 그니까 러뭔 신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저도 연관신이라고 넣어놨잖아요. 강,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이거는 다 이집트에서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그 연관된 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그 이집트 이름도 있더라고요. 뭐 근데 제가 그거 뭐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니니까 하여튼 이 뜻만 제가 가져왔어요. 이, 이런 걸 찾아보면요. 어, 이렇게 연결하기도 하고 조금 다르게 연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총신대 그 박철현 교수님은 이렇게 재앙을 이집트의 그 신과 무조건적으로 연결시키는 거는 조금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 이렇게 그 교수님은 얘기하세요. 성경에도 실제로 보면 이 모든 게 지금 이집트의 신을 다 지금 처벌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그 열장할 때 그때 이제 내가 이집트의 그 애굽의 신을 내가 이렇게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연결할 수도 있고 또안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지? 이게 정말 초자연적인 이적이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 나일강이 이제 홍수가 나면 범람을 하잖아요. 범람을 하면 그 아비시니아 고원이라는 데가 있답니다. 아비시니아 고원은요. 이밝그 붉고 밝은 빛의 토양이래요. 그리고 그기는또 이렇게 약간 이렇게 편모충 같은 이런 어떤 그 미생 미생물 세충이 돼요. 그럼 이제 그 홍수가 져서 이렇게 범람을 하면서 그게 이제 나일강으로 쓸려 들어간 거예요. 편모충이랑 그 붉고 그 밝은 빛의 그 토양이 쓸려 들어가니까 그 나일강이 이제 상태가 생태계가 이제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교란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일강이 핏빛으로 바뀐 거예요. 피가 된게 아니라 붉게 바뀐 거죠. 그 붉은색이 들어갔으니까. 그게 상태가 심해지니까 물고기가 다 죽었어요. 물고기가 다 죽고 살수 없게 되니까 거기 살고 있던 개구리가 못살아서 이제 올라오는 거죠 다 육지로. 그게 이제 두 번째 재앙이에요. 이해되시죠? 올라왔더니, 그 다음에 보면요, 재밌어요. 이 개구리가 올라왔는데, 이제 들어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는 상태니까 얘가 이제 병원균에 걸렸어요. 그래서 바칠루스 안트락치키스라는 병원균에 감염돼서 죽어요. 그리고 이제 홍수도 이제 빠졌잖아요. 빠지면서 이제 그 무릉둥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파리랑 모기가 꼬여요. 그래서 그 병원균과 그 이제 파리와 모기가 이제 벌떼같이 일어나면서 이, 파리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아까 그 죽은 개구리 때문에 이제 탄저열, 그 병이 생겨서 가축들이 죽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그 물음등에서 나온 그 모기들 있잖아요. 그게 물려가지고 사람이 탄저병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게 독종이에요. 근데 그때 때마침 그때쯤에 항상 이집트에는 우박과 이런 것들이 잘 온대요. 그게 뭐 밤신인가? 그렇대요. 아, 아니다. 그 나중에 이제 그 흑암이고. 그래서 그 이맘때쯤 내리는 그 우박과 내우가 이제 내렸고, 메뚜기는? 메뚜기는 그 아까 그 아비시니아 고원에 그 홍수졌잖아요. 그 물기가 충만하니까 그걸로 말미암아서 메뚜기가 확 많아졌다라는 거죠. 흑암은? 이때쯤 그 모래폭풍이 이집트에는 항상 부는데 아까 그 아비시니아 고원에 그 붉은 흙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이렇게 뒹굴면서 그냥 좀 어두워진 게 아니라 새카매졌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다그 아비시니아 고원 때문이에요 그놈이 원인이에요 그놈이 그것만 없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건데 그러니까 기적은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원래 이집트에 있었는데 있었는데 좀 강도가 셌다 셌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어날 때 일어났다가 때가 잠잠해질만 하니까 죽었다가 하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은 그 멈춰진 때가 바로가 내가 잘못했다. 가져가라. 그 때에 멈춰져요. 그 때에 개구리가 죽고 그 바로의 말이 끝나는 그 때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시기를 알았으면 바로도 조금만 더 참았겠죠. 조금만 더 참으면 이 끝나.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어, 그 아비시니아 고원. 그것 때문에 이제 됐다라고 하는 건 이제 성경을, 이제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떤 인간적인 책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열재왕을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냐.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건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예요. 애굽의재앙은 마술도 아니고 자연재해도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처음에 뱀을 던졌을 때 처음에 이집트 술사들도 던지죠. 마술로. 그래서 만들지만 나중에는 아, 이거는 점점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신이 하는 영역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무엇을 할수 있으신 분이신지를 밝힙니다. 그래서 보세요. 바로가 처음에는 모세에게 뭐라고 물어요? 요하가 누구냐? 라고 물어요. 요하 하나님이 우리를 어... 가라고 하셨습니다. Let my people go. 그죠? 내 백성을 가게 해라. 그랬더니, 요아가 누군데? 이게 바로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는 다 신국 가거든요. 그리고 바로 자기도 신이에요. 바로 자기도 신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신끼리 뭐 이렇게 합의가 돼야 되는데 어떤 와서 이렇게 자기 자기가 신인데 자기한테 허락도 안 받고 어떤 신이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니까 그 신은 누군데? 내가 아닌 신이니? 처음 듣는 신인데 이름이 뭘까? 새로 만들어진 신이야? 이 정체불명의 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왜안 보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안 보낸 거예요. 그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못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 열제앙은 이스라엘의 구원보다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데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긴 했지만 열지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네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걸 증명해 내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 이렇게 7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은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요아인 줄 알리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냥 내가 요아야 이게 아니라 요아가 누구냐라고 물었거든요. 그게 대한 하나님의 답이에요. 네가 내가 누군 줄 알리라. 이건 굉장히 장엄한 우리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열제앙을 통해서 바로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난 신이야. 요아도 신이고 나도 신이면 우리 비등해 근데 어떻게 돼요? 아. 나는 신이 아니구나. 나는 인간이구나. 그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그런 존재구나. 그래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복을 구하는 인간으로 전락하죠, 바로가. 그 말이 이 말입니다. 구장 27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드러내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거짓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 이집트의 이 여러 부분들 이열 재앙은요. 연관된 그 영적인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12장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땅에 있는 처음,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단지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내가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이 신은요, 복,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All the gods. 그러니까 아마 그 단은 아니겠지만 그열 재앙 중에 그 대상의 많은 부분들은 어쨌든 이집트인들이 섬겼던 신적인 존재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집트의 그 신적인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패배하고 무릎 꿇을 뿐만 아니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 형편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우상에 대한 승리로 보여주시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의지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 열장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 장을 보면서, 야, 이집트을참 불쌍하다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오늘날 이시대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선명한 복음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반항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이 누군데? 개독교들이 하나님 아니야?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중하게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어쩌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집트인들과 별반 다를 법 없었어요. 물론 우리 신이 대단한 건 알았지만 여호와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고 어, 우리 지역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조금 센 우리 신이 어, 이집트 신과 싸워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낸다. 그런 좀 이렇게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아, 지금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창조자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열지향은 애굽과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주적으로 드러낸 권능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수와 2장 10절에 보면 이게 누구 얘기냐면 기생 라합의 얘기예요. 지금 이제 광야를 통과하면서 여리고 갔잖아요. 가서 이제 정탐꾼이 그 여리고를 이렇게 도는데 그 기생 라합이 도와주죠. 그때 뭐라고 얘기냐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또 모든 일들 전멸시킨 거 우리가 다 들었다. 이 열정에 대한 이야기,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에서 그 유대인들을 끌어낸 것은 어떤 한 민족에게 국한된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그 당시에 모두에게 다 알려진 놀라운 역사고 사건이고 소식이었다는 라 겁니다 다 들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하나씩 알아가요 애굽을 이기시는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점점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더 깊은 문제, 지식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죠. 그게 이제 열창의 열장을 통해서 우리가 아, 가질 수 있는 어,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열장을 지나고 나서 드디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이 13장에 나오는데, 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가난으로 갈수 있는 빠른 길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로 보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거기는 블레셋인들이 있거든요. 블레, 블레셋인들은 그 당시에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얼마 전까지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군대 훈련 받고 이런 강력한 민족을 만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다 배려하세요. 그렇게 갔다가는 마음이 녹아 가지고 아무도 가능 간다고 안할 거야. 그래서 이제 다른 길로 이제 이동을 시키시는데 지도가 조금 좀 분명하지가 않은데요. 여기가 이제 고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살던 곳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 루트를 세 가지로 봅니다. 학자들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에서 나와서 그 통과하는 그 홍해 출애굽하는 그게 어디였을까? 홍해는 또 어디였을까? 그 의견이 분분해요. 세 가지인데, 먼저 북방 경로입니다. 지금 이게 땅이고요. 여기가 이제 지중해거든요. 그래서 북방 경로는 뭐냐면,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중해 바다의 일부분을 살짝 긋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는 이제 루트예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중앙 경로는 뭐냐면, 여기 중앙에는 이제 그 사막이고, 사막 가운데 비터 호수라고 하는 그 호수가 하나 있대요. 그래서 아그 호수를 이렇게 사막을 지나면서 지난 게 아닌가 그렇게 중앙 경로로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남방은 뭐냐면 남방은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홍해가 있는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 일부분을 이렇게 통과해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지 않았겠나라고 봅니다.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모른다예요. 모릅니다. 이게 또 어려운 게이 수해주 운하를 만들면서 지형이 좀 바뀌었대요. 그래가지고 더더욱 헷갈려요. 그래서 뭐좀 분분해요. 근데 성경은요. 그래서 어디냐고 물을 게 아니라, 성경은 지리적으로 에덴은 어디 있고, 홍해는 어디고, 그걸 가르쳐 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누가 무엇을 했느냐를 가르쳐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어디로 건넜을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냈느냐. 그걸 더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이뭐 뭐 여러 통로가 있고 또 이거 말고도 또 경로가 있겠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직접 가보셔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뭐 제가 뭐 다큐멘터리도 이렇게 좀 관심 있어서 보면 지금의 홍해에서 뭐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뭐막 잠수 뒤졌는데 그 이집트 옛날 시대의 어떤 뭐 가벗이나 바퀴나 이런 걸 종종 뭐 건져 올리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거긴지 아닌지는 뭐 주님만 아시겠죠. 중요한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고 그 홍해는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건너졌다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홍해는 원래 바다가 아니고 갈대 숲이라는 건데 그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갈대숲이랑 홍해랑 비슷하니까 그걸 잘못 번역한 거야. 그래서 사실은 바다를 걷는 게 아니라, 얕은 이렇게 어, 갈대숲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간 거야. 그렇게 이제 그 성경을 믿지 않는 학교, 그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막 가르쳤대요. 이 얘기 잘 모르세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교회 다니는 아이가 갑자기 박수를 치면서 "오, 놀라우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러서 그래요. 야, 홍해가 아니고 갈대숲을 건넜다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 갈대 숲에 그 이집트 군사들이 다 빠져 죽었잖아요. 너무 놀라우신 하나님. 어쨌든 네. 그걸 통과하고 나서 어 이제 이분이 좀. 그렇지만 미리암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laughs> 네. 미리암입니다. 네. 어 이분이 이제 모세와 함께 성경의 최초의 찬양시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15장이에요. 출애굽기 15장은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어 부를 게 아니라 이건 나중에 구약의 여러 부분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뭐결론적인 부분이니까 어 홍해를 걷는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찬양은 너희는 요하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하로 오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제 그 이게 21절인데 앞에 모세도 똑같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미리암도 이렇게 화답을 하면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의 노래인데 이게 성경의 최초의 이제 찬양시죠. 무슨 찬양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이제 뭐라 그럴까요? 공식적인 반응이에요. 그전까지는 뭐 하나님은 뭐 그냥 뭐 그런 하나님 민족의 하나님 그랬는데 이 사건 이 출애굽 홍해를 지난 사건을 통해서 너무 놀란 하나님을 만나 버린 거예요. 그 고백이 바로 출애굽 15장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신관념은요.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로마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를 보세요. 인간은요.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지 그 신들이 인간 세상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출입국기를 통해서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인간 역사에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내려오실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인간을 해방시키는 일을 즐겨 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출애굽기 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개인적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떤 하나님을 만나요? 공동체적인 하나님을 만나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먼저 구원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 주세요.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너나 믿을래 안 믿을래.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파악해봐가 아니에요. 먼저 구원하세요.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창조의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순서가 그래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걸로 멈추면 안 된다는 라 거예요. 내가 출애굽을 했어요. 그다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제 그 창조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항상 구원의 하나님만 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맨날 다오다오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좀 깊이 알아가는 신앙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성숙한 거예요. 기도를 들어 보면 신앙상 하는 걸 보면 이분이 초신자인지 성숙자 반인지 알아요 그죠? 하나님의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추구해 나가는 사람은요 이분이 이제 초보 단계를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분은 출애굽해요 하나님 오늘도 큰일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제발 구원해 주세요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만 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은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이걸 신약 학자들은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발라서 죽음의 신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이스라엘스들은 그 구원의 모든 그 과정을 통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바름으로써 죽음을 지나고 그리고 홍해는 뭘까요? 그건 이스라엘의 민족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죠? 물을 통과하잖아요? 물을 통과함으로써 영적으로는 신약의 세례를 이스라엘 민족이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해를 지나면서 바로가 그 앞에까지는 쫓아와요. 그러나 그 홍해에서 더 이상 바로는 이스라엘을 쫓아오지 않습니다. 거기까지예요. 내가 세례 받을 때, 내가 구원받고 출입을 한 다음에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을 올릴 때 사탄은 거기까지예요. 그 전까지는 집요하게 나를 놓지 않으려고 나를 돌이키려고 쫓아올 거예요. 그러나 내 이름을 생명책에 올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의 그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 순간 이제 여러분 저주는 여러분 악한 것은 여러분을 만지질 못해요. 한때 우리나라에 가게 흐르는 뭐 저주를 끊어라 어, 네가 지금 이상한 건 어, 네가 지금 모르는 어떤 조상의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어떤 뭔가 비성경적인 신학이 돌고 그런 책들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모든 건 예수님의 십자가까지입니다. 설령 예전에 우리 인생에 우리 가문에 저주가 흐르 흘렀다 손 치더라도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까지예요. 저주는 그 십자가를 넘지 못해요. 여러분 그 믿으시죠? 그래서 내 마음에 계속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뭔가 잘못했나? 우리 아버지 때문인가? 우리 조상의 뭔가 잘못된 것 때문인가? 그런 식으로 책임 회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저주는 십자가로 다 막아집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은요, 내인생의 십자가 가 세워진 거기까지예요. 공은 더 이상 십자가를 넘어서 굴러가지 않을 겁니다. 마귀는 바로는 홍해까지 쫓아왔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모세가 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보는 이집트인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그죠? 그건 우리에게 영적인 선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을 체험한 우리 모두가 부를 노래가 아까 뭐였어요? 그, 요하는 힘이시오. 뭐 말과 그 있잖아요. 구원이시오. 그게 이제 바로 이사야서에 그대로 나와요. 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요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이게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부를 노래예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광야기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부를 노래는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이 가운데 내분이신 네 거죠. 어? 옛날에 좋았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입술에는 이거 나와야 돼요. 찬양도 있잖아요. 보라, 하나님은더 이상 안 부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통과한 다음에 이제 광야를 통과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을 해요. 이스라엘의 특징이 뭐냐? 끊임없이 불평한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끊임없이 불평한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 불평을 들으시잖아요. 근데 어떤 불평은 해결해 주세요. 어떤 불평은 벌을 내리세요. 차이가 뭘까요? 아다 해결해 주든지 아니면 다뭐 벌을 내리든지 이게 불평을 보면요. 이 불평이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이 뭐냐면 생존과 직결된 문제에서 발생한 원, 원망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 살고 죽는 냐의 문제면 원망이 일어나면 모세가 중복이 돼 줍니다. 패턴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계획이 나타나서 막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출애굽 15장에 보면 홍해를 가르고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죠. 그래서 어디 그 마라라고 하는데 가서 물을 발견해서 먹어봤더니 이게 쓴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달게 해주시죠. 그건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 패턴이면 두 번째 패턴인데 이건 뭐냐면 이건 하나님이 벌을 내리세요. 욕심과 불신에서 발생한 원망을 하면 하나님은 그건 해결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하십니다. 벌을 내리세요.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원망을 하죠. 아까는 모세의 중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분노하시고 심판을 내려버리십니다. 그 다음에 벌 받고 난 다음에 모세가 중재한 다음에 심판이 유예되거나 이제 다시 회복을 지키시죠. 대표적인 게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민수기 1 1장이 보면요 앞뒤 아무것도 없어요. 민숙이 11장 앞에 어떤 사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작하면서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진노하셨어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불평이 있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듣지 않다기보다 기뻐하지 않으시는 불평이 있다는 라 거예요. 어떤 겁니까? 출애국기의 불평 그러니까 내 지금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면 거기서 나오는 불평은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살기 위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불평은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불평이더라는 하나님께서 화 진노하시는 불평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분관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원망하고 내 마음에 어떤 쓴물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내 생존의 문제냐 아니면 내 욕심의 문제냐 그럼 어떤 분은 내 욕심에서 시작됐지만 생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말 돌리지 마시고 자기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불평도 불평이라고 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불평이 있고 받지 않는 불평도 있어요 기왕 불평을 할 거면 안할수는 없지, 없으니까 할 거면 좀 하나님이 받으시는 불평하면 좋겠어요. 기도도 그렇잖아요.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기도긴 한데, 듣기는 하지만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잖아요. 주로 어떤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중보하는 기도는 하나님 참 기뻐하시죠. 근데 맨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복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기는이 사람이 기도해줘야 들리는 거죠. 내가 하면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어떤 자매가 맨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올해는 결혼하게 해주세요. 올해는 꼭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듣다 듣다가 옆에서, 야, 너 맨날 너만 위해서 기도하냐? 어? 니네 기도는 맨날 너밖에 없냐? 좀 멀리 좀, 다른 사람을로 있으면 기도해라.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나님, 우리 엄마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엄마한테 멋진 사위를 보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지금 내 생존과 직결된 것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과 연관된 것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열악한 광야 생활은요, 이 생존이 걸려있는 이 상황이잖아요. 광야는 지금 뭐 이렇게 뭐 허세 부리고 사치 부릴 때가 아니, 아니잖아요. 사냐 죽느냐의 치열한 현장 가운데 그 생존을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시다. 이걸 실제적으로 알게 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와 보면 우리 허세 못 부립니다. 대충 못 기도합니다. 살려 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어머니 기도회 때 오셨던 어떤 목사님. 목상 집사님이셨다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뭐 하나님 이렇고 저렇고 하는 그말 하는 사람은 그나마 살만하니까 그렇게 기도한대요 진짜 죽는 사람은요 그냥 와서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대요 그 말이 맞죠 그죠? 그래도 살만하면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얘기해요 근데 정말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제가 예전에 새벽 기도하는데 제 옆에 있던 어떤 집사님이 막 엄청 험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 새벽기도가 아니다. 금요기도에 금요기도에 하는데 이제 자유기도하는데 막 바닥에 꿇어 앉아가지고요, 막 바닥을 차고요, 막 손을 막 주먹을 막막 내리드면서 막이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너무 과하시다. 뭐 마음은 알겠는데 너무 과하시다. 그랬더니 보니까 나중에는 막 옆에 가족들이 와가지고 엄마 그만해 이렇게 자식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막. 보지도 않아요. 막그 집사님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이러면서 막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그 교구 목사님 들어보니까 이분이 베이비시트를 베이비 하시는데, 자기 그 애를 보다가 애가 위험해진 거예요. 애가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지금 어려워진 상황이니까 살려달라고. 뭐, 가릴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얘 살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뭐, 점잖게 하나님, 이러니까 하나님, 들으셔서, 은혜를 주셔서, 아이를, 그런 거 아니에요. 살려만 주세요,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광야의 시간은요, 우리의 생존을 건듭니다. 우리의 욕심을 잘 건들지 않아요. 그러나 그 생존의 부분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생존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하고 하나님께 소리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은 너왜 원망하냐?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의 약함을 그죠? 극률이 여기시 하나님. 왜? 그분은 나와 같은 성정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을 준비를 하십니다. 그냥 아 가보자. 뭐 어떻게든 가보자. 이게 아니라 너 약하지. 너는 또 넘어질 거야. 그지? 너또 불평할 거야. 그래서 너 이렇게 두면 넌 반드시 내 백성에서 떠나가.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예요. 왜 계약이 아니고 언약일까? 언약은 동등한 두, 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너무 강하고 한쪽은 아무 보잘것 없는 그 관계에서 맺는 게 성경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책임은 누가 져요? 하나님이 다지시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말은 나는 너가 연약한 거 안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죽지 않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네가 아무리 떨어져 나가도 너는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 이 율법은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라는 어떤 명령이 아니라 너는 내 백성이야. 너 나랑 이제 결혼하는 거야. 그래.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서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은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뭘 하겠으며 뭘 하겠으며 하잖아요? 여러분, 식계명이 신랑 신부가 맺는 결혼서약 같지 않으세요? 신의 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예레미야를 보면 이걸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결혼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남편된 나를 어, 멀리하고 그런 말을 하시죠 남편과 아내로서 지금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 어떤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이에요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더라도 결혼을 하면 한 집에 사는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뭐그 사람이 아무리 잘나가서 뭐 여자가 많고 뭐 해도 이제는 결혼하면 저녁에는 집에 들어와야 되죠. 여자는 이 여자만 바라봐야 되죠. 근데 아침에 여보 나 용돈 좀 줘. 어제 줬잖아. 아우 나 오늘 선보기로 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laughs> 왜날 구속해? 어? 내가 왜그 자유도 없어? 이러면 벌 받아야 돼요. 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율법과 연약은요 굉장히 무서워 보이지만 사실은 너 나랑 같이 살자해요 같이 살자. 우리 함께 살려면 이런 건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그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결혼 서약. 자 볼까요? <laughs> 어, 율법을 히브리 그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데 토라를 한국 말로는 율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뭘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법률적인 양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는 형식은 법률적이지만 율법이다 그러니까 너무 딱딱하잖아요 아법 그러니까 아 지켜야 되는 그게 아니라 자그랬잖아요 결혼 서약이라는 거예요 결혼 서약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이거는 우리 주님의 뭐랄까 사랑의 가르침이에요 그랬으면 좋겠어 어? 그렇게 해야 우리가 같이 살수 있는 거야 안 그러면 나 힘들어진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초록기 20장 1절에 보면 이 언약을 이제 20장이 10개명을 주시는데 10개명을 주기 전에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 이시되 나는 너를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너를 먼저 구원했잖아. 나는 너를 먼저 사랑했잖아. 그러니까 율법을 줘서 네가 이걸 지키면 구원하고 안 지키면 넌내 백성 아니야가 아니라 먼저 너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법을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요, 구원법이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은, 신약은 뭐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구약의 율법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셨어요. 그죠?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은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성민법이에요. 성민법. 거룩한 백성.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구원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게 뭘까? 그 구원상태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를 봐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보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 지으면 또 회개하죠. 그럼 왜 회개하는 거예요? 죄 용서 받았다면서? 이게 이제 구원파예요. 아 그럼 회개할 필요 없네. 옛날에 아무 구원 받았으니까 끝. 이러고는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병헌입니까? 뭐 가치가 없잖아요. 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구원해 주셨는데. 뭔제 마음대로 살아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예요, 여러분. 근데 왜 회개하라 그럽니까? 성도는 왜 회개합니까? 용서 받았는데 하나님이 자녀인데. 그랬잖아요. 율법은 그 구원 상태를 내가 계속 누려 나가는 그 방법이라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계속 가야 되는데 내가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부, 부, 분명한데 그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죄지어서 버리실까봐, 나를 천국에서 내동댕이 치실까봐, 그래서 한번 구원 얻었는데 그 구원을 취소시키실까봐 우리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과 그 좋았던 관계가 깨어진 게 너무 가슴 아파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 아름다웠잖아요. 우리 애들이 키우다가 내 자녀예요. 그런데 가출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아이예요. 그런데 집에 들어와야죠. 그죠? 집에 돌아오면 좋아요? 어색하고 서먹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예전에 아버지와 했던 그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타이틀만 법적으로만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 관계를 누려 나가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는 거는 그걸 누려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는 건 내가 지옥 갈까봐 하나님이 또 나를 오늘은 기분 좋았는데 천국 넣었다가 내일은 내가 잘못하니까 지옥 보낼까봐 그거 무서워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그 구원의 기쁨을 다윗이 그 기도하잖아요 그거 잃어버린 게 너무 가슴 아파서 아버지, 내가 어제는 너무 우리 주님과 친밀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멀어졌나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와 이렇게 간격이 떨어졌습니까?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돌아온 탕자는 다 아들 아니었습니까?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나 돌아왔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됐죠 돌아온 탕자가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아들이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법을 주셔서, 아,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 방향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방향대로 살면 기뻐요. 그게 기쁘면 여러분은 지금 그 구원을 누려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과 자녀와의 그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되게 불편해요. 되게 불편해져요. 그러면 아, 지금 내가 하나님하고 뭔가 관계가 지금 안 좋구나. 그렇게 딱 이해하시면 돼요. 혹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출애굽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오기 이전에 그 삶을 그리워하시는 분 계세요? 마음대로 죄짓던 삶,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 아, 그때가 좋았는데 입을 쩝쩝 다시면서 아, 그걸 못해 가지고 말이야. 그때 참 좋았는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아, 얘기하면 두 시간 길어지니까 맙시다 자 이렇게 감질나게 아, 얘기를 딱 해드려야 속이 딱 시원한데 시간이 없어요 지금 15분 남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이게 없이 꾸역꾸역옛 옛자가 살아나가지고 옛날 방식대로 아우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겠어 십계명 어떻게 지켜 이러고 있으면 그건 지키고 안 지키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은 이렇게 여러 이제 그 뭡니까 율법들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들을 정리를 해 보면요 출애굽기에서는 십계명을 포함한 언약 법전이 나오고 그다음에 레위기에는 성결 법전. 그죠? 정결하게 하는 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나오고요. 민수아 신명기에서는요. 신명기법. 이 신명기 법은 뭐냐면 이 신명기를 듣는 세대가 출애굽 그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 세대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시내산에서 들었던 그 얘기를 못 들은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반복되는 게 있어요. 신명기 의 내용. 은 이제 이렇게 여러 이제 율법들의 내용이 이제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 학자가 도대체 이게 몇 개냐 세워봤더니 613개들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율법 613개를 한번 나눠봤더니 하라, 하지 마라, 긍정, 부정, 율법으로 나눠봤더니 긍정적인 율법은 248개, 부정적인 율법은 365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아, 우리 인간의 몸에는 총 248개의 뼈가 있대요. 그래서 248이라는 것은 인간을 뜻한다. 인간이 365일 동안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구나. 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문제는 의사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인간의 뼈가 248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뼈를 어디서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한 개가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김현태 집사님 그렇습니까? 몇 개예요 집사님? 난감해 하시니까 묻지 마시다. 네. 아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이게 이제 지켜 나가는 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구약의 율법을 지켜 나가는 건데 우리 예수님이 탁월하세요 너무 많잖아? 두 개로 만들어 주셨어요. 놀라우신 예수님 그두 개가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유술, 내 자신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계명이온 율법과 선지자, 온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오경. 의 강령입니다. 아, 놀랍죠? 아마 바리사인들이 시급했을 거예요. 613개를 두 가지로 줄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근데 신약은 이걸 더 줄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예요? 내게 한 것.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두 개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 사랑하는 건 결국 뭐예요? 이웃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에게 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결국은 보이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지독하게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그건 뭔가가 지금 성경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내게 한 것이니라.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또 여러분이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아주 이렇게 탁월하게 성공하신 어떤 어, 직장인을 이렇게 신방을 자기 교회에서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계속 승진, 승진, 승진해 나가니까 신방하면서 물었대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승진을 잘 하시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뭐 그런 거 있나요?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궁금해서 물었는데, 나한테 배워서 했다라는 거예요. 뭘 배우셨는데 했더니, 아니,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데요. 자기 고민을 해봤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웃 사랑하는 게 뭐냐? 그냥 이웃을 막 도와주고 그분이 웃 사랑하는 거냐? 자기의 자리에서 이웃 사랑하는 거는 그 사람을 성공시키는 거다라고 자기는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회사에서 이렇게 팀으로, 팀으로 오고 자기 밑으로 오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다 성공시켰대요. 이 사람을 도구 삼아, 그런 사람 많잖아요. 다 해놓고는 자기 이름 싸올리고 자기 공적으로 돌리는 상사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자기 밑에 사람을 성공시켰대요. 계속 성공시키니까 위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리더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은 아래 사람들이 하는데 위에서는 이 사람을 계속 승진, 승진, 승진시켜가지고 나중에는 그 임원 자기까지 이렇게 올렸더라는 거예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 목사님이 실제로 오셔서 강의하실 때 하신 얘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상대방을 성공시키는 거다. 그것도 좋은 적용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야, 오늘은 30분이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성, 장, 장소, 성막입니다. 성막은요, 어, 한번 따로 주제를 가지고 어, 이렇게 다뤄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번 기회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은 이제 성막을 한번 이렇게 남은 10분 동안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 25장에서 31장까지, 그리고 35장에서 40장까지의 이제 이 성막 부분이 나옵니다. 그럼 이 사이에는 뭔데요? 이 사이에는 금송화지 나오는 거죠. 하나님 금송화지 가지고 쉽게 어, 하면 던지고, 그래고 다시 이렇게 하는 그 장면 때문에 빠지고, 이렇게 하면 성막에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어, 성막은요, 어, 출애굽국기에 분량이 거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천지창조는 6일 동안 하셨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가르, 만들어야 되는지는 40일 동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중요성이 높은 거죠. 어떤 면에서는. 성막은 그 세부적으로 가면 너을 많기 때문에 크게 보면, 성막은 크게 보면 성막 입구, 성막 안쪽 그리고 지성소 가장 거룩한 그언약계가 있는 그 부분이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눕니다세 분류로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성막을 만들라 그랬을까요? 시내산에서 만나면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25장 8절에 보면 그러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소는 뭐냐면, 내가 신의 산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속에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성막.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제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계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너희 가운데 있어서 너희와 함께 그 고난의 그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은 요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어떻게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 될수 있어요? 그 천조가리로 만든 거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해도 그 솔로몬이 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성소를 지으려 고 그럴 때도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할 집을 짓겠냐 그런 얘기하면서 성소를 생각을 하잖아요. 하물며 이 천으로 뭐 아무리 하나님이 지어 주셔도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지어 놓으면 하나님이 고맙다고 그 집에 들어가 살아요? 그건 하나님의 핑계죠. 무슨 핑계예요? 그걸 핑계 대서라도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렇게 임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머물다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샤카안이라는 동사입니다 그 샤카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쉐키나의 그 글로리가 나오는 거예요 샤, 쉐키라는 샤카안은 머물다고 쉐키나는 머뭄, 그러니까 명사죠 그러니까 그 구름 기둥이 이렇게 명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셰키나의 영광이 그다윗의 장막 그 우리 가사에 많이 나오는데 그 구름 기둥을 보면서 그 영광 그 구름은 영광을 뜻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 가운데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와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몇번 만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족장사가 진행되면서 점점 하나님과 만나는 그 횟수가 줄어들어요. 야곱도 한두번 만나잖아요. 그 유명한 요셉은 한 번도 못 만납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꿈에서 이렇게 비스무리 한것만 봤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지 못해요. 그 대단한 요셉도. 그런데 이 성소를 성막을 지으면서 뭐예요? 내가 이제 너희 가운데 있겠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강력한 상징물이에요. 성막을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은 저기 어디 신의 산이나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별명이지만 동시에 구약에서도 드러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성막은 그 이후에 성전이 되고요. 성전은 그 이후에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셨어요. 거하다라는 동사가 아까 샥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 야샤브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샤칸는요 천막 치달아요. 그러니까 일정 이렇게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그 거주함을 샤칸이고 야샤브라는 동사는 한번 머물면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요. 성막에서 성전으로 오면서 예전에는 그 야샤브와 샤칸이 같이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뜻이었다면 점점 샤카는 없어지고 야샤부만 낳는 거예요.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 그래서 성전의 하나님, 건물의 하나님으로 점점 이렇게 축소, 제한되어 버리죠. 그러나 기독교는, 기독교는 건물의 종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는 여러분, 성전이라는 말을 잘안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표현은 쓰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성전이라는 이 건물을 옛날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어떤 특정한 장소라고 여기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곧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 성전, 야샤브 신앙, 건물 신앙으로 이렇게 가득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유대인들이 이르되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이거 헐어라. 내가 3일 동안 지을게. 그랬더니 이걸 46년 동안 지은 건물이거든? 네가 어떻게 지어? 근데 뭐라 그러세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앞으로 나타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아시겠죠? 그리고 고린도서 3 46절을 보면 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함부로 지으면 안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건요 성전을 더럽히는 것과 똑같은 죄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가느니라 구약에서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럼 오늘 날에는 성막 어디 있습니까? 성막, 성전을 찾으러 가시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교회 공동체. 그죠? 교회 공동체는 뭡니까? 예수의 영을 믿는, 예수님의 성령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곧그 성전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인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그 이름을 인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God with us.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성전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성전인데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이 어쩌면 어떻게 보면 들어간 건데 어떻게 저주가 들어와요? 네?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집안에 계신데 어떻게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도둑이 오면. 집에 올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집주인을 굴복시키고 제압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뭘 훔쳐 갈거 아니냐. 집주인을 이기지도 못 하는데 도둑이 어떻게 들어오냐? 내 안에 악한 영이 들어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려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이겨야 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악한 예수님을 마귀가 이겨야 그 다음에 마귀가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마귀가 미혹할 수는 있어요, 그죠 유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제대로 믿는이라고 했습니다. 세대, 세례받고 그 예수의 영이 성령이 계신 그 안에는 들어오지 못해요, 여러분. 뭘 두려워하세요? 여러분이 성전이라는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도 물으시는 거예요.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분당 우리교회 성도님 우리는, 우리는 벽돌 쌓는 우리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성전된, 성전이 될 사람을 살리는 위죠. 우리는 건물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전된 사람을 살리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 사랑이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그냥 한 2만 명 성도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성전이에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내가 요한 줄 알리라 바로는 물었습니다. 요하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출애굽기는. 네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것을 보여주시는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수준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구원의 하나님만 경험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이제는 창조자 하나님을 좀 만나세요. 정말로 우주적으로 타고나시고, 타고하시고그 크신 하나님을 이제 내가 알아가는, 그죠? 알아갈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성막, 알아가는 뿐만 아니라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결혼하고 같이 살자.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그 수준까지 들어가는 게 여러분의 신앙의 그 다음 단계예요. 맨날 도와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하고 사는 법을 배워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하나님과 동역할 준비가 되어 있나 물어보세요. 모세는요. 모세 때에 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직 그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갖추라고 하신 자기를 갖추셔야 되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격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두십니다. 그렇죠? 와, 미치겠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아까 그 질문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설명을 안 해주세요. 성경을 보면 설명 안 해주고 뭘 해줘요? 모세가 막 이렇게 하나님 했더니 이제 가잖아요. 가가지고 했는데 바로가 마음 강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배척하니까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때 하나님이 설명 안 해주세요. 그냥 약속만 대풀이 하세요. 뭐예요? 이건 신뢰요. 신뢰.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설명 듣고 이해해서 움직여가지고는 너는 내일 못 한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준비입니다. 설명되어야만 움직이시는 분들 있죠.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나가는데 목사님 물었대요. 어떻게 이렇게 선교사가 될 결단하셨습니까? 을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교사 나갈 수 있대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 목사님 물었대요. 그러면 성교사님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신 거예요? 아,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믿음이 이제는 생겨서 내가 그성교지그 막막한 자리지만 떠납니다. 아니, 그 믿음은 어떻게 가지신 건데요? 그랬더니 그성교사님이 제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고 그 믿음이 생겼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설명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라. 그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거 보고 아 그냥 따라가는 거구나. 그냥 따라가는 거구나.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구나. 자, 일단 배를 팔아. 그러면 재산이 얼마 나올 거야. 거기서 정리해가지고 먹고 살걸 책임져놔.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따라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따라오라 그랬어요. 끝내라는 신호죠. Let my people go. 여러분을 가게 하겠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이 애굽, 그 이집트의 바로에게 얘기했습니다. Let my people go.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환경을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바로를 향해서 지금도 주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해라. 내 백성을 가야 된다. 환란이내 백성을 붙잡고 있지 못할 것이다. 고난이 내 백성을 시험들게 하지 못할 것이다. 항상 마음속에 let my people go라는 이 하나님의 선포를 마음속에 붙잡으십시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주님이 가게 하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쓰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고 그 언약을 맺는 거는요. 결혼식이에요. 여러분, 결혼식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결혼 은약을 하신 거예요. 주님은 나의 남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시, 신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신부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 속에 계신 분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어려움과 환란 가운데. 신랑 되신 주님께서,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Let my people go. 가게 해라. 더 이상 붙잡고 있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2015년 이제 2월이 달 됐는데 올한 해는 어떤 한 해가 됐으면 좋겠냐? 출애굽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그 모든 얼고 매고 있는 모든 매고 있는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한번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여 렛 마이 피플 고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시는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